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이 10시 구간에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10가지 종목을 릴레이로 두 분의 전문가 핑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종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코스파트너스의 조현경 연구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제 매주 월요일에는 지난주부터 이 두 분의 조합을 저희가 또 시험 가동을 하고 있죠.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차조 조합 좋다. 차용주의 차, 조영영 연구원의 조. 차조 조합이 생각보다 궁합이 좋다, 괜찮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 준비 잘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아니요, 그냥 괜찮습니다. 아, 제가 뭐 조금 그렇죠. 조현진 연구원께서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닙니다. 네. 아주 두 분이 차분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반응이 괜찮습니다. 오늘도 두 분께 좋은 종목 소개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실 텐데요. 10가지 종목, 스피드 종목 10부터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픽입니다. 네이버, 한국조선의 양, 현대차, LG이노텍, 삼성전자 이렇게 가지고 오셨고요. 조현경 연구원의 픽은 성광밴드, 성창기업지주, 일진홀딩스, 스카이라이프, DY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이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아, 내가 이 종목 많이 궁금했는데 내가 관심 종목에 넣어뒀었는데 목표가, 뭐 매수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샵 377번 문자 보내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 더 반영해서 최대한 많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종목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린 게 제가 뽑은 다섯 가지 종목이 우리가 잊고 있었던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이다. 그렇게 관련해서 오늘 세 종목은 실적이 이번 주에 발표되는 종목이고요. LG이노텍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이 발표된 기업들이 흐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특징들을 오늘 좀 뽑아봤고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네이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게 이번 주 목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가 이제 상당히 이제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실적 시즌의 전제는 잘 나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실적이 잘 나오느냐에 포커스가 맞춰 있지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네이버, 뭐 카카오 대비해서 네이버를 제가 이제 조금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벌써 뭐 말씀드린 지가 한두 달이 지났는데요. 우리가 이제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카카오의 성공 모델을 지금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네이버가 뿌려놨었던 어떠한 그러한 그 다양한 사업 부분들에 대한 이익들이 얼마만큼 새로운 모멘텀을 자리매김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 네이버가 갖고 있는 각 사업 부분들에 대한 성장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단계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카카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먹을 것은 더 열려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카카오 같은 경우 하반기에 다양한 IPO들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미 그런 것들은 시장에 있어서 선 반영된 부분들이 저는 있다라고 분명 보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런 뉴스들이 나올 때 전혀 카카오가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새로운 모멘텀, 그러니까 쇼핑 부분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이커머스 시장에 있어서 나름대로 현재 지금 다양한 모멘텀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분기 실적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성을 띄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네이버였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은 늘 카카오보다 네이버다 이런 식의 항상 주장을 해주셨으니까 이번에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잘 체크하고 네이버 한번 잘 노려보자라는 의견 첫 번째를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조윤경 연구원님의 첫 번째 종목도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성강밴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피팅 제품을 주력으로 만드는 기업입니다. 국내에 피팅관 기업은 많으나 이 시장 지배력만큼은 성강밴드를 또 따라올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 동사가 국내 피팅 시장 점유율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경쟁사인 이제 태강이 40%인데요. 이 코로나로 좀 움츠러들었었던 전방 산업이 계속해서 좀 회복이 되면서 이 글로벌 정유화학사들은 이 폭증하는 수요를 또 감당을 하기 위해서 설비 증설을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쵸. 거기에 따라 이제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결국에는 피팅 제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인 건데요. 특히나 또 IMO 규제로 인해서 이 황산화물이라든지 탄소 배출 이렇게 더블로도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글로벌 화주들은 결국엔 친환경 선박으로 또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친환경 선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한국 조선 3사가 굉장히 이제 건조 기술력 자체를 또 인정을 받고 있고 완벽하게 건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글로벌 선박 수주가 국내 쪽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강밴드가 조선 3사의 또 메인 협력사로서 골고루 피팅 제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포인트로 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선 사업뿐만 아니라 이 피팅 제품은 화학이라든지 건설 등 다양한 산업에 모두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수요 증가가 좀 기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에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맞습니다. 어떤 코로나 팬데믹 같은 초유의 불황기에도 영업이익 흑자를 계속 이어왔고 최악은 지나갔기 때문에 향후 회복 속도에 따를 달렸을 뿐이지 하반기에 대한 네. 기대를 가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성강밴드 첫 번째 조윤경 연구원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중에 중국 시장 쪽에 중국 쪽의 시장이 개장을 했네요. 일단은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는 0.25%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나 일본에 비해서는 하락폭이 적은데 0.25% 하락하면서 3,530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홍콩 항셍지수가 역시 낙폭이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0.78% 하락하면서 출발 27,786포인트 선에서 오늘 시장이 중국 쪽의 시장이 출발을 했고요. 자, 일본 니케이 지수도 간단하게 체크를 해드리면 일본 니케이 지수가 더 빠지고 있습니다. 1.27%나 하락을 하면서 일단은 오늘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나오는 일주일의 시작이다라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차용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이번 주 같은 경우 조선주들의 움직임들, 이제 실적들로 발표가 나는데요. 그렇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고무적인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고무적이다라는 게 여러분들 생각과는 좀 다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거듭되는 선박수주 실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그렇게 이제 드라마틱하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네. 보여지는 거죠.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수주와 실적과의 2년 내지 3년 정도의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벌써 과거에 이제 저가 수주했었던 부분들이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반영하게 된다라면 호수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다소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네. 조선업종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조정을 좀 받은 상태에서 미래에 대한 전망, 그러니까 최근에 2.5년을 넘긴 호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에 반영될 것을 반영하게 된다라면 주가는 미래를 봐야 되겠죠. 우리가 현재 지금 다른 어떤 그런 기업들처럼 아주 호실적들이 나오면서 주가를 견인한다기보다는 실적은 다소 더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수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래 수주에 대한 전망들 현재 지금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 모멘텀 지금 뭐 유럽에서 탄소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선박계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보여진다라면 글로벌이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전 세계 수주량의 40%를 넘게 우리나라 현재 지금 조선사들이 올해 수주를 했다라는 것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내년을 기대해서 오히려 선취매 차원의 접근도 유효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은 조선주 중에 한국조선해양 실적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이거 실적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씩 반영될 테니까 미리미리 좀 담아보자라는 의견 그중에서 한국조선해양을 알려주고요.
자, 이번에는 다음으로 조현경 연구원의 종목을 확인해 볼 텐데 유튜브에 해보자 가나다라부터 시작님이 성광밴드 수급도 좋고 차트도 예쁘네요. 달리면 진짜 세게 갈 것 같은 느낌이라면서 좋은 종목을 알려주신 것 같다라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바로 알려주실까요? 네, 성장기업 지주 가져왔는데요. 네. 조림 사업을 하고 있죠. 이제 회사가 국내 합판 사업의 점유율을 또 1위를 보유하고 있고 폐목재를 또 재활용하는 친환경 보드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친환경 관련주로서 계속 좀 부각을 받아왔는데 성창기업뿐만 아니라 성창보드, GC테크, GC글로벌 등을 자회사로 지배를 하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네. 최근에 목재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좀 받았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주택건설 붐이 또 일어나면서 목재값 자체가 이제 폭등을 좀 했고 여기에 따라서 이 목재 수출을 하는 동사에는 수혜가 가능하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부산 가덕도에 토지 2,400여만 평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테마로서 편입이 되었었습니다. 이 토지 보유로 인한 자산에 대한 어떤 재평가도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기존에 이러한 부분이 조금 많이 부각이 됐었어요. 토지 가치라든지 자산 가치 등에서 많이 부각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조금 이익 개선에 따른 영업 가치가 좀 부각이 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작년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왔고요. 매출 품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다변화를 통해 이 매출액을 좀 증대를 했고 또 원가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이 수익 구조 자체를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은 2배 정도 증가를 하면서 올해 1분기 실적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3배 가까이 증가를 해야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흑자로 들어선 기업인 만큼 안정된 가격에서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창기업 지주를 조현경 연구원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잘 참고해보시고요. 자, 다음은 차용조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현대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적을 앞두고 이렇게 실적 관련된 기업들을 얘기하니까 마치 부채소사가 된 것 같습니다. 아시나요? 네. 예. 나이대를 이제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예. 아무튼 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실적 발표라는 게 현대 모비스가 이제 금요일 날 발표가 나오니까 보통. 네. 현대차 그룹주들은 같이 발표를 하니까 아마 주 초반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그 같이 발표할 것인지 이제 얘기가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현재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그 판매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제네시스 시리즈의 미국의 지금 런칭의 성공에 대한 부분들, 이제 중국 런칭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전기차 시장에 따른 아이오닉 시리즈들에 대한 다양한 모멘텀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네. 우리가 기아차가 과거의 기아에서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했을 때 불과 한 10여 년 전을 생각해 보신다면 K5가 나왔을 때 정말 차 잘 나왔다라는 그러한 전언과 함께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였는데 지금 현대차가 또다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아이오닉 시리즈라든지 현재 뭐 다양한 차종들이 정말 잘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이 주위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다라고 보여지면 이런 것들이 현재 주가로 반영되는 부분들이 그동안 미흡했었다라면 이제부터는 조금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현재 주가 수준에서 횡보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현대차를 보유하고 맞습니다.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분명히 주가는 실적 베이스로 간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의 움직임은 고무적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차영주 소장님은 현대차 이번에 실적 발표 후에 다시 한번 좀 시동 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현대차의 이번 주에 실적 발표 어떻게 나올지도 한번 잘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갈게요. 이번에는 조현경 연구원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일진 홀딩스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이 전력 대란이 일어나면서 이 자회사 중 하나인 일진 전기가 급등을 하면서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요. 그쵸. 일진 그룹에도 이 지주수로 이 일진 전기뿐만 아니라 일진 다이아, 일진 머티리얼즈 등 다양한 사업 분야의 일진 브랜드를 또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 자회사 지분 가치 상승에 따른 기대감 작용이 현재 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상장 계열사들을 보면 수소자동차의 구성품이라든지 공업용 다이아몬드라든지 의료기기 등 성장성을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자회사인 일진 하이솔루스,
다가오는 8월에 이제 청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국내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이 수소 연료 탱크를 양산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내 유일 업체로서 각광을 좀 받으면서 이 수소 모빌리티 시장에 있어서 수혜 기업으로 좀 꼽힐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에서 이제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던 투싼 수소 전기차에도 수소 연료 탱크를 공급을 했고 최근에는 넥소라든지 수소버스 다양하게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지난 2일에 삼성중공업이랑 또 수소 선박 공동 개발에 관한 MOU를 체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 MOU를 통해서 이 삼성중공업이 건조를 하는 이 수소 추진선과 운반선에 또 연료 탱크를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진 그룹에 있어서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조영경 연구원은 뭐 수소와 관련된 역시 수선본 공동 개발이라든지 현대차와 협업하는 거 이런 것들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일진 홀딩스를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 소개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는 중에 여러분들 더 궁금하신 거나 이 종목 내가 매수가 목표가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분이 알려주실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바로 갈게요.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이죠. 예, LG 이노텍을 말씀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LG 이노텍이 애플의 실적 발표 이후에 상당히 주가 움직임이 견조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플발 실적 모멘텀을 현재 지금 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애플 같은 경우 이제 차세대 휴대폰에 대한 부분들 오히려 삼성의 폴더블 폰보다 좀 더 빠르게 발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삼성이 현재 지금 애플 같은 경우 증설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벌써부터 이제 그러한 모멘텀들을 이제 끄집어내고 있고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이 LG 이노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더군다나 지금 현재 그 LG 이노텍이 전장 사업 부분에 들어가는 것들 우리가 지금 그 테슬라 사이버 트럭을 보면 백미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백미러라고 그러나요? 사이드미러죠. 사이드미러가 없죠. 이게 이제 카메라로 들어가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 오히려 안전성과 그다음에 사각대를 없앴다라는 안전성과 연비 향상을 위해서 사이드미러를 없애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현재 LG 이노텍의 카메라 기술력과 관련된 부분들 또 자율주행차와 관련돼서는 다양한 카메라들이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또 LG 이노텍이 갖고 있는 카메라 모듈 부분에 대한 어떤 수혜 이런 부분들 까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검증된 기업이고 이미 이런 기업들의 납품이 충분히 완료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네. LG 이노텍이 상대적으로 현재 지금 주가 움직임을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LG 그룹 내에서 전장 사업에 있어서 남았습니다.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 성장성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LG 이노텍을 차영주 소장님이 카메라 모듈 뭐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활용되는 이 LG 이노텍을 잘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으로 조윤경 연구원님의 네 번째 종목은 뭐죠? 네, 스카일라이프인데요. 스카일라이프요? 네, 최근에 이제 MZ세대라고 하죠. 이 네. 합리적인 소비를 성향을 가진 소비자들이 자급제폰 구입이 굉장히 좀 증가를 하면서 알뜰폰 가입자 수가 네, 굉장히 빠르게 또 증가를 하고 있고요. 모바일 가입자 순증이 3월 이후로는 계속해서 월 1만 명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다만 유료 방송 시장 자체가 이제 IPTV 위주로 재편이 좀 되면서 이로 인해 케이블 TV 가입자 수는 조금 축소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좀 불가피한 네네.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알뜰폰 시장과 함께 TPS라고 해서 결합 시장 그 결합 상품에 대한 시장이 또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 통신 서비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5% 정도 증가를 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현대 HCN 인수에 대한 부분이 또 하반기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인수 이후에 알뜰폰이라든지 또 인터넷 재판매 결합에 대한 부분들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이제 자회사 스카이TV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뭐 강철 부대라든지 콘텐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경쟁력이 굉장히 향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는 이 스카이TV의 성장이 주가 방향성에 좀 핵심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재무 구조도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 배당률도 3%고 부채 비율도 25%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꾸준한 실적 성장과 함께 더불어서 이런 다양한 뭐 자회사 편입 긍정적인 호재들이 함께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턴어라운드를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차용규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 삼성전자가 나왔습니다. 유튜브에 댓글도 지금 셀리님이 삼성전자는 진짜 왜 저러는 걸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궁금증이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바로 또 설명해 주세요. 예, 삼성전자 뭐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분께서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언제 8만전자를 회복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7만 9천 원도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제 두 가지 의문점이죠. 8만전자 언제 회복하느냐. 근데 그 빨리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매물대가 쌓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그러니까요.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예측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빨리 회복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7만전자 초기까지 갈 가능성이 있느냐? 이 대답에는 단언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만원대 초반까지 지금 현재 고객의 탁금이 다시 69조대까지 늘었습니다. 65조대에서 69조대까지 고객의 탁금이 주말 사이에 급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개인 투자, 물론 현재 지금 전기전자 부분에서 보면 개인들만 사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수급상의 불균형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실적 모멘텀은 계속해서 좋게 나옵니다. 하지만 수급상에 있어서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이 현재 지금 주구장창 팔고 있는 IT 쪽에 대한 조금 수급이 회수되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가 가기까지는 쉽지 않다. 그런 가운데서 8만 전자를 빨리 회복하는 게 향후 삼성전자의 갈 길을 조금 말해주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까지 차영규 소장님, 일단 8만 전자 회복을 빨리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오랜만에 저희가 9가지 정도밖에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간단하게 DY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주실래요? 네, 그러면 마지막 간단하게 종목?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 DY라는 기업도 지주회사인데 뭐 자동차 건설 다양한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재료들이 좀 붙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뭐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게 이제 뭐 골프카를 제조로 하고 있는 DY 이노베이터, 골프 산업 호황에 따른 기대가 좀 이루어지고 있고 또 DY 파워 같은 경우에는 굴삭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이라든지 최근 고객사의 실적이 굉장히 상승이 되고 있어요. 이런 어떤 주요 자회사들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계속해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뽑아서 알려주셨습니다. 골프에 대한 수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굴삭기나 이런 것에 대한 수혜가 계속 있을 수 있는 DY까지 10가지 종목 모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봤는데 YG경제연구소의 차영규 소장 그리고 코스파트너스의 조윤경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